이야기는 스위스인 빌리 마이어의 경우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5살 때인 1942년부터 플라이아데스 출신의 외계인들을 만나고 여자 외계인 세며제로 대표되는 빌리 마이어의 무용담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빌리 마이어의 경우나 다음과 같은 스웨덴의 경우나 유럽 국가들인 점도 같습니다. 만약 두 건 모두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경우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냐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946년 당시 이미 28세의 성인이었으며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외계인과의 만남을 전혀 발설하지 않은 게스타 칼슨을 더 믿고 싶습니다. 이미 빌리 마이어의 이야기는 사기극이라는 것에 많은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1946년 28세의 게스타 칼슨은 스웨덴 앵이롤름에 살면서 열차 배차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18일 저녁 게스타는 퇴근 후에 크로노스코겐 숲속에서 산책 중이었습니다. 게스타는 자연 속에서 새와 동물을 관찰하는 취미가 있었고 퇴근 후에 이 숲속으로 거의 매일 산책을 나오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숲은 자연보호구역이며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과 새들의 서식지입니다. 그날 게스타는 평상시에 걷던 숲속의 같은 길을 걸어갔고 숲속에 큰 공터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저 앞에 공터가 보이는 거리에서 새들이 요란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마침내 공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걸어온 순간 게스타는 저 앞에 마치 축제 때 설치되는 회전 목마 같은 것이 빛을 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게스타가 순간적으로 회전 목마를 연상했지만 그것은 회전 목마와는 전혀 다른 타원형 그릇처럼 생긴 커다란 금속성 물체였고 여러 색깔의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동시에 강한 흥미를 느낀 게스타는 공터 안으로 들어가며 볼록렌즈와 비슷한 타원형 물체의 너비가 대략 30m, 높이 약 10m 크기라고 추산했습니다. 물체는 정면에서 두 개의 착륙용 기둥, 후면은 넓은 버팀 장치로 받쳐져 있었으며 상부에는 피뢰침과 유사해 보이는 막대 형태의 튜브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물체에서는 금속성 사다리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게스타는 사다리를 통해 물체 내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 인간형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물체를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펼쳐진 이례적인 광경에 게스타는 흥미에 이끌려 무심코 물체 앞으로 계속 걸어갔고 인간형 생물들 중 하나가 게스타를 눈치채고 손을 들어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게스타는 단번에 이것을 자신에게 정지하라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을 들은 것과 별개로 정지하라는 요구를 자신의 뇌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지한 게스타는 근거리에서 이들 휴머노이드들을 보게 되었고 이들이 특수한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키는 평균 인간들보다 컸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지구 인간과 다름이 없었는데 이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륙한 물체의 한켠에서는 여자로 보이는 휴머노이드가 손에 두 개의 작은 물건을 들고 있다가 공터 뒤쪽의 목초지 쪽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입고 있는 우주복 때문에 남자처럼 보였으나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휴머노이드들과 달랐습니다. 여기까지 본 순간 게스타는 정신이 들어오면서 자신이 본 것들을 믿지 못하고 공터 근처에 있던 냇물로 뛰어가 머리를 물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게스타는 이것들이 꿈속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스타는 몇 분간 물속에 담갔던 머리를 들어 공터 쪽을 바라보니 타원형의 물체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물체는 나무들 위로 조용히 올라가면서 아래쪽에서 빨간색과 흰색 빛이 연속으로 전멸했습니다. 숲 위로 다 올라간 상태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었고 그런 다음 갑자기 놀라운 속도로 가속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넋을 놓고 바라보던 게스타는 숲속으로 뭔가를 던진 여자를 회상했고 던진 방향 주변을 한참 동안 뒤져 물체를 찾아낼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스타가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평소와 다르게 수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했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라고 했습니다. 게스타의 얼굴을 이상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아내는 피부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고 게스타는 급히 거울을 보게 됩니다. 게스타의 머리털, 얼굴과 목 등의 피부는 일종의 미세한 금빛이 나는 가루로 덮이고 집 안의 전등 빛을 받아
아까의 휴머노이드들처럼 빛이 나고 있었는데 숲속에서의 자신의 동선을 회상해보고 5월이면 만개하는 자작나무 꽃가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스타는 외계 비행체를 목격한 다음 날 평소와는 다른 명상 상태의 꿈을 꾸었고 그 외계 여성과 꿈속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작동으로 인해 우주선이 숲속에 불시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꿈속 장면에서 그 외계 여인은 복잡한 화학적 방법으로 꽃가루에서 의료 성분과 영양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꿈속에서 외계 여인에게 전달받은 꽃가루 레시피는 퀘스타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회사 설립의 기초를 만들게 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퀘스타는 생화학에 관한 모든 책을 구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분야인 철도 배차원에서 과학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와 주변인들은 퀘스타의 갑작스런 변신과 화학 분야에 관한 강박관념에 크게 놀랐지만 퀘스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퀘스타는 그동안 화학에 대해 공부한 것이 충분해졌다고 판단해서 화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친구들을 규합해 세르넬이란 회사를 설립합니다. 퀘스타는 꽃가루 추출물이 인체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퀘스타와 그의 회사는 꽃가루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꽃가루에서 추출된 물질은 세르니틴으로 한국에서도 이 성분을 가진 세닐톤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세르니틴은 배뇨 촉진, 항염증 작용, 전립선 중량 증가 억제 등의 작용을 하고 요도 저항을 저하시켜 요로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으로 배뇨 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천연 성분의 치료제입니다. 퀘스타는 대량의 꽃가루 추출물을 생산하던 과정에서도 공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명상 상태의 꿈에서 외계 여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꽃가루에서 천연 의료, 건강 성분을 추출해내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철도 배차원이었던 퀘스타는 생면부지의 분야인 의학계에서 성공적이고 부유한 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퀘스타에게는 꽃가루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의 이야기는 스웨덴과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퀘스타가 공개적으로 UFO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 1946년 5월 18일 이후로 25년이 걸립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자신의 가족과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오늘날도 퀘스타가 설립한 세르넬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벌들이 섭취하는 꽃가루가 인간에게도 유익할 것이란 생각에 의해 회사가 창립되었다는 공식 언급이 있을 뿐 UFO와 외계인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으로 불을 일구었다는 일종의 양심 선언으로 퀘스타는 1971년에 공개적으로 UFO와 그승무원들 그리고 꽃가루 추출에 도움을 준 외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야 맙니다. 퀘스타의 이야기는 스웨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미디어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퀘스타가 목격한 UFO가 착륙했던 크로노스코겐 숲속에는 실제 크기의 8분의 1로 축소된 UFO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사진에서 보이는 콘크리트로 덮여 보존된 두 개의 링 형태입니다. 가운데 링이 UFO 엔진 부위이고 바깥쪽 링이 UFO의 실제 크기 지름입니다. UFO가 착륙했던 주변 나무들의 나이테에서는 1946년 당시 UFO 엔진의 열에 의해 손상된 흔적이 남아있으며 나무들 중 일부는 역시 엔진 열로 인해 탄화된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퀘스타가 방송에 나가기 훨씬 전인 1963년 후반에 세워졌고 착륙의 흔적 역시 당시의 콘크리트로 덮여 보존되었습니다. 퀘스타가 그날 밤 숲에서 찾아낸 외계인 여자가 던진 물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퀘스타는 1971년에 UFO에 대한 공개 전후에도 이 두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측근들에게만 보여주었고 1996년 앵헤홀름에서 열린 UFO 컨퍼런스에서 강화 유리에 덮여 경비원의 보호 아래 전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금반지 그리고 당시 인류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가볍고 투명한 재질로 된 큐브입니다. 그러나 투명 큐브에 새겨진 비문은 외계인들과의 만남을 기념하며 퀘스타가 나중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1996년의 UFO 컨퍼런스 이후 이 물건들은 금고 안에 밀봉되었으며
그스타 카이손이 사망한 2003년 이후로 그의 딸이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